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은요. 수유탕이 아닌데 너왜 뜨문거려 그래? 왜또 먹겠다고 또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엄마들이 막 이런 모습을 아기의 모습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엄마들 우리 아이의 그 모습을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내가 충분하게 잘 먹여줬다는 가정하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졸면서 대강 먹었으면 네, 당연히 더 먹어야 되는 거고요.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난 아까 분명히 정량을 충분히 먹여줬고 우리 아이도 만족한 표정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좀 있다가 또 하면서 입을 이렇게 돌려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기들 왜 그럴까요? 엄마들 아기들은요, 6개월 동안 이유식을 하기 전까지는 엄마의 모유로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분 보충이 엄마의 모유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물 마시면 물을 만약 하루에 30ml를 먹었다 그러면 이 30ml만큼 엄마의 모유를 못 먹는 거예요. 아기의 하루 정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이지 않고 100% 모유나 이제 분유로 아기한테 이제 섭취를 시키는데 아기들이요. 이 여름철에 그리고 환절기에 엄마가 이제 에어컨을 끄게 되면은 그 아이가 외출을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이가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갈증나는 상황이 어때요? 땀을 많이 흘린 후, 목욕을 한 후, 네. 그리고 엄마와 외출을 다녀오면서 바깥 공기를 많이 들여 마셨을 때, 그때는 아기들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수유통이 안 됐으니까 짜증 부리고 목이 말라서 이이이이 하는 아이한테 젖을 절대 주지 않고 막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 우리는 엄마 어때요?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목마르면 당장 물 마셔야 되잖아요. 엄마 목마름이 생각보다 되게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특히 땀이 많은 아이들은요, 수유텀이 도대체 넓어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땀이 많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기들 중에서는요, 이 구강구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자는데, 맨날 침을 넣어. 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바싹 마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밤에 자다가도요, 종종 깨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자꾸 젖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어때요? 밤에 엄마가 젖병이나 물컵을 머리맡에 두고, 네, 아이가 잠깐 목말라서 이제 깼을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목만 축여주면 그러니까 다시 토닥토닥해서 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모유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분유나.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갈증 날때 엄마의 젖을 찾을 수 있다. 수유텀이 아니어도 이것을 엄마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띠를 메고 이제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어요.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서 아이가 이제 날씨가 좀 더워서 모자도 쓰고 했으니까 이제 좀 땀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일찍 엄마의 모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뭔가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울면 어때요? 얼굴 시뻘개면서 에너지 엄청 소모하잖아요. 그렇게 막 울고 나면은요, 모유를 좀더 일찍 먹겠다고 입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욕한 직후엔 어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증나죠. 엄마, 우리도 목욕탕 갔다 오고 찜질방 갔다 오면 식혜를 막 쭉쭉쭉쭉쭉 마시잖아요. 왜 마셔요? 목마르니까 마시지.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는 모유가 당연히 영양분이 있는 밥도 되지만, 아주아주 아주 신선하고 네, 건강하게 갈증을 해소해 줄수 있는 음료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엄마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토한 다음에는 언제 먹여야 돼요? 토한 다음에는 자, 요렇게 개어내는 거는 그냥 흔한 일이니까 닦아주시면 되는데 울컥 토한 다음에는요. 아직도 계속 구토 반사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아이의 구토 반사를 좀 달래서 이제 안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좀 달래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먹이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목마를 때 먹이면은요. 짧게 빨고 딱 말아버려요. 뭐, 소변을 지금 갑자기 많이 싸고, 대변을 많이 싸서, 그러면 또 수유통이 약간 앞당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우선 찾으면은요, 젖을 물려주세요. 물려주시면, 잠깐 빨다 말았다. 그러면, 야, 너는 먹고 싶다더니, 왜 이것만 빨아 더 먹어? 막 이런 엄마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갈증 났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아기가 소변이나 대변을 갑자기 다량으로 확 봤을 때는요, 또 먹고 싶어요. 순간 갈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빨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소대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배가 고파져서 많이 빠는 거고요. 잠깐 빨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갈증 해소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밤중에 계속
추석 엄마젓을 이제 찾는 이유가 혹시 갈증이 아닌지, 방 온도가 너무 더운 게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제가 다른 동영상, 일전에 찍었던 동영상에서 막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막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밤중 수유를 이제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밤중에 빈번하게 깨는 아이들 중에서는 수분 부족으로 또 자주 깨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에요. 네, 아이가 소변을 잘 보고 있어도 목마름을 자주 느끼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서 혹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땀이 많아서 혹은 열이 많아서 갈증 때문에 내젖을 종종 한 1분 정도만 빠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거를 한번 지켜보셔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원할 때 잠깐씩 물려주는 것을,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내가 목마를 때물 마시듯이, 너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이것도 오늘 사소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엄마들한테 필요할까봐 찍어봤어요. 네, 그래요. 우리 환절기 때 아기들 건강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엄마 손 철저히 씻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로 4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좋아요. 네, 마스크를 하고 엄마 손을 깨끗이 씻어서, 네. 그리고 아기를 만나시면 엄마의 감기가 아기한테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엄마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